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이주 정책으로 신장 내에 급증한 한족의 유입은 위구르족과 한족 간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됐고 이번 사태 이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就是人力打击那种恐怖主义就行，把他们打完了也就没啥了，就都大家都平安了，这样。直接他们喊的口号就是，撒哈人，把汉人赶出新疆，我们新疆要独立，对这个维吾尔族来讲的话，从政府上政策上来讲的话，对这个维吾尔族确确实实哦，对他们政策很宽大的，他那优惠政策和那比汉族人，对他们都好政府，我会和他直接对战。 我会直接，我为了保护我自己的生命的话，哦，通过这次的憎恨，哎，这是七五事件，我肯定我会和他们直截了当的干。 이런 한족의 분노는 지난 7일 위구르인들에 대한 보복 시위로 이어졌다. 쇠파이프와 칼로 무장한 한족 시위대의 공격은 위구르인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한족들의 폭력 시위에 표적이 된 또 다른 위구르 식당. 그들은 한족들의 방화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시위 현장에는 경찰이 있었지만 위구르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경찰의 감시와 대대적인 검거로 일상이 파괴된 위구르인들.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중국 전역에서 행해지는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통합 정치. 위구르인의 분노와 두려움은 정부를 향하고 있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우르무치를 등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위구르인도 늘어나고 있다. 일주일 후 고향에 가기로 결정했다는 이 청년은 영어를 배워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상경했다고 한다.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실업률이 한족의 다섯 배다라는 것이 위구르족의 현실. 한반도 일곱 배 크기의 광활한 대지, 석유, 천연가스 등 중국에서 가장 풍부한 천혜의 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발판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장. 하지만 그 경제적 이익에서 위구르인은 소외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최근 잇따르는 분리독립운동의 원인이라고 한다. 위구르인들을 압박하는 건 경제적인 차별뿐이 아니다. 위구르족 인구 비율이 높고 전통 풍습과 문화가 완벽히 보존돼 있어 위구르인들의 고향으로 불리는 카슈카르. 중국에서 가장 많다는 이슬람 사원. 위구르 공동체의 터전인 전통 촌락은 위구르인들의 생활상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최근 중국 정부는 지진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위구르 전통가옥 철거 명령을 내렸다.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퇴거 명령 앞에 위구르인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도대 니즘 올다. 성암다 거는 작품 작품 말이다. 클럽 와도 다 그 피트맨 대다. 그 애들 의견 제대로 못 담는.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그루인들의 생활 터전. 수백 년을 지켜온 그들의 문화가 위기를 맞고 있다. 근데 Xitoy hukumatı biz bilan suhbat öt bu zimin bizning ziminimiz. Tibet Tibetning zimini va Sharqi Turkiston Uyg'urning zimini. Hozir ham o'xshimagan fikrda bo'lganlarni, o'zining erkinligini tinchlik bilan talab qilganlarning hammasi ular diktator bo'lganidan dushman deb qaraydi ekan. Ya'ni biz shunday bo'lsa-mu, tinchlik bilan bular bilan shu dialog kirishni ilgari suramiz.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유혈 사태. 소수민족 위구르족의 문제를 중국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다민족 공동체인 중국의 미래를 결정할 선택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